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권태우 과장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한국은행 금융강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란 주제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각 금융시장 섹터별로 최근 현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주요 이슈 부분에서는 현재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 가계대출과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중도금 대출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시 국내 금리 향방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적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개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금융시장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분석 방법, 한국은행의 관점에서 금융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방법으로는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금융시장과 관련된 기초 지식.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면 일반인 분들도 좀 보이시고요. 대부분 학생인 것 같은데 기초 지식과 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걸 이제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최근 경제 신문들을 조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경제 뉴스를 볼때 어떻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와 한국은행의 목적이라는 것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의 목적을 알고서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금융시장 한국은행의 목적이라는 관점 하에서 저희가 분석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너무 좀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통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고요. 사실 이렇게 말해도 의문이 들수 있는 게 도대체 왜 한국은행이 뭐 하는 기관이길래 물가 안정에 신경을 쓰고 금융 안정에 유의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은행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반 은행과 한국은행의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시중은행들은 화폐 발행 권한이 없죠. 그래서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이를 대출을 통해서 운영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대금리 차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게 되고요. 근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굳이 예금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시누리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알수 있냐? 화폐의 교환 가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화폐의 가치는 물가로 측정될 수 있겠죠. 만 원을 가지고 딸기 네 팩을 살수 있느냐, 아니면 딸기 두 팩을 살수 있냐. 이 차이가 결국 물가의 차이인 거죠. 한국은행은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련의 행위들을 하는데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통화신용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냥 통화정책이라 하셔도 되고요. 통화신용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저희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기준금리 발표하시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기준금리가 뭐냐면 뭐 한국은행이 RP 거래나 금융기관과 대차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인데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이다. 이게 파급돼서 나중에 단기, 장기 이렇게 뻗어나가는 금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신용정책, 그중에서 기준금리 운용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해서 물가 안정을 하는데, 그럼 금융 안정은 왜 신경을 쓸까? 일단 금융 안정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융 안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대충 알것 같기도 한데 추상적으로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접할 때는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융 안정이라는 말은 결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고 금융 시스템은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안정되어 있다. 안정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말. 금융의 기능은 결국 금융중개 기능이죠. 자금이
자금 잉여 경제 주체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이게 부족한 경제 주체에 중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안정은 결국 금융 중개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이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이야기했는데 왜 금융 안정이 신경 쓸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운용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하는데 이게 파급되는 경로가 금융시장을 통해서 파급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요. 총재님, 부총재님, 그리고 5명의 금통위원.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금융통화위원님들이 금리를 결정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 직원들, 즉 집행부가 제공하는 어떤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저희 집행부가 금통위원님들께 드리느냐? 크게 세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가 국내 경제 동향, 하나가 금융시장 동향, 하나가 외환 국제 금융 동향입니다. 혹시 한국은행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조사국이라는 곳에서 국내외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요. 국내외 경제 동향이라면 기본적으로 생산, 소비, 물가 이런 층 거시경제, 실물경제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요. 그리고 외환국제금융동향은 국제국에서 외환국제금융은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율이 어떤지, 자본이동이 어떤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짚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속한 금융시장국에서는 금융시장 동향을 작성합니다. 금융시장은 오늘 제가 강의하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는 저희가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이 지난 2월 24일 날 금통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자료를 일부 이제 뭐 전망이라든지 비공개 자료라든지 저희의 판단은 제외하고 이제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오늘 저희가 강의 드릴 내용이 결국 금융통화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로부터 받아보는 자료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동향에서 장단기 시장금리부터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가, 쭉쭉쭉 여소신금리, 기업 자금 조달 이렇게 갈 텐데요. 장단기 시장금리가 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결국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통해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실물 생산과 인플레이션, 그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경제학교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는 금리 경로, 자산 가격 경로, 환율 경로, 기대 경로, 신용 경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용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환율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모든 조건에 다 종료하다고 할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한국이 금리 내리면 일반적으로 환율은 상승하겠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잘 되겠죠. 수출이 잘 되면 국외 수요가 증가하니까 결국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총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런 경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금리 경로가 제일 명확하고 또 금리 경로가 명확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는 한국은행이 개입을 합니다. 다른 경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고 되어야 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딱히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금리 경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경로가 있는데 이대로 안 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소위 말하는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걸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은 이 금리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아까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장단기 시장금리부터 기타까지 가게 되는데 이 순서가 금리 경로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어떻고 그게 여수신금리가 어떻게 되고 결국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 봤던 금리 경로를 좀 더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게 단기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다고 해서 단기 시장 금리가 낮아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메커니즘대로 안 될 때는 한국은행이 개입을 하고 그렇게 맞춰왔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발표만 해도 시장에서는 타타닥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단기 시장 금리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전달되고 이게 장기 시장 금리, 여수시금리를 통해서 전달된 다음에 결국 이게 뭐 소비를 증가시킨다든지 투자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 장기 시장 금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저희가 금융통화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 뭐 전망이나 판단은 제외한 부분인데요. 대충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국고채 금리는 대외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 일단 뭔가 분석할 때는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기본 절차죠. 여기 보시면 국고채 및 미국채 금리 동향을 보면 한국채 금리 지난 1월 13일 금통위 이후에 2월 23일 금통위까지 흐름이 안정적으로 큰 등락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일할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이럴 때입니다. 뭔가 급등락이 있을 때는 설명하기 되게 편합니다. 금리 상승 요인은 뭔가 다미넌트한 요인이 있고 그걸 설명하면 되는데 이렇게 등락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는데 그걸 이제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무엇이다 이걸 소개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되고요. 그럼 여기 이제 상승 요인으로 뭐 옐런 의진의 매파적인 의회 증언 그리고 미국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대 하락 요인으로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걸 보고서 이게 왜 요인인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걸 보고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은 엄청난 실력이 있으신 겁니다. 저희 신입 직원이 처음 와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저희한테 물어보고 왜 학교에서 배운 것 관련해서 여권치 해보면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바로 와닿진 않는다. 저도 처음 왔을 때 이런 말을 보면은 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일반인들도 좀 계시고 해서 간단하게 채권 수익률에 대한 설명과 금리 결정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55년생이신데요. 저희 어머니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노력해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원리금까지는 이해하시는데 채권 가격부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학생분들은 고등학교 때 등비 수열하면서 한번 배웠다가 경제나 경영학 가면 재무관리 시간에 한번 배웠을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이 있다고 할 때 정기예금 금리가 11.12%다. 그럼 현재 제가 9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만원을 1년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1년 후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인 약 100만원을 받게 되겠죠. 이걸 1년 더 놔두면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인 111만 1000원을 받게 되겠죠. 현재 90만원이 어떤 이자율이 주어졌을 때 1년 후에 원리금 현재 가치 90만원과 1년 후에 미래 가치인 100만원이 동일한 겁니다. 지금 90만원의 가치와 1년 후에 100만원의 가치가 동일한 상태. 좀 어렵게 말하면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그럼 이제 이걸 넘겨보겠습니다. 원금이 현재 가치고 원리금이 미래 가치라 했죠. 그러면 여기 1 플러스 이자율을 반대쪽으로 넘기면 원금은 원리금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 미래 현금 흐름을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눈 것이다. 지금 90만 원은 1년 후에 받을 100만 원을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눈 것이다. 요까지는 누구나 그렇지 라고 이해되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명에서 채권 가격 설명할 때 제가 미래 가치, 현재 가치 하니까 이게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현재 돈 현재 가치, 그 미래 받을 돈. 미래 받을 돈은 미래의 이자 수익률이 감안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자율만큼 할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채권 가격은 채권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해마다 들어오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율을 받게 되겠죠. 그럼 이제 미래에 받게 될 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눠가지고, 이거 현재 할인이라고 하죠. 1 플러스 이자율로 이렇게 쭉쭉쭉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자율. 이 세 개로 구성된 하나의 방정식을 보게 되죠. 그럼 이 방정식 하에서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알면 하나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채권 가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자, 미래 받게 된 이자, 현금 흐름 알고 이자율을 알면은 현재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현재 가격, 현재 채권 가격과 미래 현금 흐름을 알면 채권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채권 가격, 현재 채권 가격과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수익률이다. 액면 만원, 표면 금리 10%인 3년 만기 채권 가격, 채권인데 이 채권이 현재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9,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채권 가격, 미래 현금 흐름을 알면 방정식이니까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자율을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3년짜리, 2년짜리는 뭐 이제 손으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년 이상 되면 3차 방정식 좀 힘들죠? 이거 계산을 일단 뭐 엑셀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테고 컴퓨터가 없으면 재무용 계산기로 할 수 있고 재무용 계산기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17세기, 18세기도 채권이 있었고 그때도 계산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그때나 숫자를 하나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10% 넣어보고, 11% 넣어보고, 12% 넣어보고, 쭉쭉쭉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떤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는데, 나 재무 계산기 없어서 계산 못하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한 번씩 넣어보고. 그 트라이 앤 에러 기법이라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채권 수익률 설명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저희 채권 가격 좌변, 채권 가격은 미래 현금 흐름을 이자율로 할인한 것이다. 그럼 이제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결국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되는데요.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부의 관계다. 무슨 말이야? 여기서 보면 R이 증가하면 할수록 R이 커지나 말은 분모가 커지니까 부자가 작아지겠죠. R이 커지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R이 뭐라고 했죠? 채권 수익률.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할 채권 수익률 결정 요인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게 왜 상승 요인이 되고 하락 요인이 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채권 수익률 결정 요인 요거는 교과서에 주로 나오는 걸 그대로 이제 가져왔는데요. 내쪽 요인은 뭐 간단하게 채권 잔존 만기가 길수록 변동률이 높아지니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텀 스트럭처에 관한 이론에 따라서 만기가 길어지니까 뭐 유동성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발행 주체의 신용 위험. 한국 국채와 그리스 국채가 있다. 당연히 그리스 국채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겠죠.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싸다는 말이죠. 그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국은 한국에 비해서 좀 더 불안한 국가니까 더 높은 수익률, 즉 채권 가격이 더 싸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유동성 위험인데 유동성이 낮으면 유동성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면접이나 이런 데서 누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금융시장에 있어서 유동성이 뭔지 아시냐고. 유동성이 뭘까요? 유동성. 뭔가 유동성이다. 뭔가 감이 잡힐 것 같은데 딱히 물어보면 답하기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킬 때 얼마만큼 쉽게 할 수 있느냐. 즉 현금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냐 적냐. 적으면 유동성이 좋은 거고 비용이 높으면 유동성이 안 좋은 거고. 근데 이 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느냐. 거래량이 높으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을 판단할 때 매수, 매도, 효과 차이를 통해서 유동성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 매도, 효과가 크다는 말은
서로 이제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뭔가 간극이 있는 거고, 뭐 참여자가 적거나 아니면 뭔가 거래가 잘 안 되는 거고, 이게 적다는 말은 이게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내적 요인은 뭐 그렇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외적 요인은 경기, 물가, 통화정책, 채권, 수급이 있습니다. 여기 교과서적인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의 현금은행이 동일한데 경기 상승에 따라서 대체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른다. 물가 상승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건 채권은 동일한데 물가가 상승하니까 대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세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이제 금리 파급 경로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아진다. 네 번째는 이제 경제학 원론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된다 이런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가 흔히 펀더멘털한 측면이라 하고 세 번째를 통화정책적인 측면, 네 번째를 뭐 수요 공급 측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1, 2, 3번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게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일 요인이냐 낮출 요인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이겠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이니까 채권금리가 높아지는 거고 채권 수급은 수요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부의 관계에 있으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요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아까 그것과 연결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옐런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의회 증언이다. 이게 우리나라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해석해볼게요. 일단 매파적인 발언이란 말은 매파라는 말은 금융 긴축이란 말이죠. 금융 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죠. 매파의 반대는 비둘기파 완화적인 금융 완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옐런 의장이 의회에 가서 말을 합니다. 뭐 쭉쭉쭉쭉 해가지고 뭔가 금리를 올릴 듯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미국 시장 관계자들은 아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를 것 같구나. 시장 금리 상승 기대를 가져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가 오릅니다. 그럼 미국 금리가 오르는데 왜 한국 금리가 따라 오를까요? 미국이 오르니까 우리가 그냥 덩달아 한번 올려보자.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수요 공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지금 이제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미국 국채 가격이 싸진다는 얘기죠. 금융에서는 buy cheap, sell high죠. 싼 걸 사고 비싼 걸 팔아야죠. 그럼 이제 한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아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른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미국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대. 요거는 좀 이전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왜 우리나라 금리 상승 요인이냐. 이건 우선 미국 경제를 약간 이해해야 되는 게 미국 경제는 쌍둥이 적자 국가입니다.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 보니까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려면 채권을 발행하게 되죠. 미국에서 미국 채권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싸지고 가격이 싸진다는 말은 금리가 오른다는 말이죠. 미국 금리가 오르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 금리도 오르게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하락 요인은 정치적 불확실성. 자, 이제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왜 이제 한국 금리 하락 요인이냐.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정치가 불안하다.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불확실이란 말은 변동성이 크다는 말인 거죠. 리스크가 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물론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잘 되면 대박이지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을 투자하게 되죠. 그럼 금융자산 중에서 안전자산이 무엇이냐? 주식과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안전자산일까요? 채권이죠, 당연히. 주식은 가격이 급변하는데 채권은 그나마 안정적이니까. 그러면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유럽 정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주식보다는 채권에 투자 더 늘어나겠죠. 채권 투자 늘어난다. 채권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 금리는 떨어진다. 아까 미국 말씀드렸듯이 유럽 금리가 떨어지니까 축축축 파급 경로를 통해서 한국 금리도 떨어질 수 있다. 다만 떨어지는 정도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요 정도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가격과 금리가 부의 관계에 있고, 그리고 채권 금리가, 결국 이제 한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요 요인, 그리고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냐, 요거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멀지만, 좀 돌아가는 거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경제신문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설명되어 있죠.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뭐 저런 요인들에 의해서 국내 시장금리가 움직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되는 건지 한 번만 이해하시면 계속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래량과 금리 변동성이 나오는데 금리가 아까 제가 말했죠? 금리는 곧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부여관계 있으니까 가격, 거래량, 변동성 요 세 개가 분석의 기본 틀입니다. 어떤 시장을 볼 때 그 시장 가격이 어떻고 거래량이 어떻고 가격 변동성이 어떤지 이걸 동향을 먼저 보고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파악하는 과정이 결국 금융시장 분석 방법이죠. 자 그러면 여기 금리도 일정 범위에서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고 거래량도 적고 뭐 조금 증가했긴 했지만 적고 금리 변동성도 적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판단할 수 있는 게 대충 어떤 걸까요? 뭔가 채권 시장은 뭔가 좀 약간 안정되어 있다. 이게 2월 24일 보고용인데 앞으로 3월 달에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3월에 뭐가 있었죠? 최근에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이슈인 미국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전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11월에 미국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12월에도 증가했는데 12월 증가한 거는 12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그렇고요. 25BP. 그럼 11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금리가 올랐을까요? 잠깐 머리를 생각해보죠. 작년 11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미국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왜 금리 급등 요인이 되었을까? 트럼프가 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팔았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이벤트를 두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측을 바탕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구축하게 되겠죠. 힐러리와 트럼프가 있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되면은 여러 가지 공약들에 비추어 볼 때 미국 금리가 오를 것 같았어요.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가 오를 때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채권을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금리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 팔아야 되죠. 숏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숏 포지션을 가고 듀레이션도 짧게 길게 짧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힐러리는 상대적으로 그와 반대쪽에 있으니까 힐러리 정책에 맞춰서 포지션을 형성했습니다. 뭐 듀레이션을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롱 포지션을 가고 그 상황에서 듀레이션을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트럼프에 비해서 그렇게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갑자기 예상외로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채권 운용가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빨리 청산해야 되죠. 빨리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급 등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선 이제 가격 거래량 변동성을 보고, 그 다음 금리를 볼 때는 장단기 금리차를 봅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보는 이유는 텀스퀘어에 관한 이론 중에서 뭐 불평기대 가서 이런 걸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를 비교했을 때 장기금리가 기본적으로 단기금리보다 높아야 되죠. 모든 상황에 동항을 할 때. 근데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보면 국고채 3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기준금리는 사실 뭐 일주일 정도 되는 거래, 일주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금리보다 3년짜리가 더 금리가 낮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시장 참가자들은 이 국채 가격에는 이미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실제로 금리를 내렸고요. 작년 6월에. 그런데 8월에도 낮아집니다. 이 말은 한 번 더 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11월 이후에는 쭉 올라갑니다. 아, 트럼프가 당선되고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단기 금리차를 보고요. 끝으로 이제 시장의 기대를 조사합니다. 일단 시장 참가자들, 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채권 거래하시는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릴지 내릴지 저희보다 더 깊게 관심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립니다. 이번 달 그리고 향후 몇 개월 사이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이제 그걸 파악해서 아, 시장 참가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물론 그 자료를 저희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만 보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좀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제 미국 금리는 오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금리는 요런 요인. 말이지. 미약한 회복세는 아까 말했던 펀더멘털한 측면과 관계 있는 거고, 수급 요인 등 국내 요인에 의해서 상승 압력이 제한될 것이다. 오를 것 같긴 한데 많이 안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시장의 기대를 조사하는 두 번째 방법이 IRS 금리에 내재된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요거는 재무관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뒤에 Implied Forward Rate 혹시 계산하실 줄 아시나요? 그것과 비슷한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자율 스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율 스왑이 뭐냐면 IRS 이자율 스왑,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합니다. 왜? 뭔가 필요로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고정금리를 받고 있는데 변동금리로 해지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지금 변동금리를 받고 있는데 고정금리를 받아서 뭔가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니즈가 맞아서 교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장이 IRS 시장인데, IRS 시장에 보면 예를 들어 1년짜리 IRS가 있다고 하면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년 후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게 됩니다. 고정금리는 고정, 금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1년 후까지 계속 고정되어 있는데 변동금리, CD금리는 계속 바뀌겠죠. 지금 시점에
91일 뭐 CD금리는 알 수 있지만 앞으로 3개월 뒤에 CD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을 한다는 말은 고정금리 산출, 고정금리 이 정도로 보고 변동금리가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본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시장 참가자들이 변동금리가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듯이 IRS를 페이, 고정금리를 페이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계속 페이를 하는 거고 변동금리를 받게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변동금리는 알 수 있지만 3개월 뒤, 6개월 뒤 모르는 거다. 모른다는 말은 뭔가 예측하고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다, 계약을. 그래서 그 IRS에 내재되어 있는 CD 선도 금리를 파악해서 시장 기대를 산출할 수 있죠. 이 방법은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처음에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 발표를 합니다. 미국 파생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미국 연준의 기대, 미국 연준 금리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는 거,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한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개월짜리만 알면은 뭐 그다음 알 수 있는 거니까. 6개월짜리 IRS 금리를 보면 계속 두 번 나누는 거죠. 한 번은 현재 CD 금리만큼 받을 테고 한 번은 선도 금리만큼 받은 걸 카운팅해서 IRS 금리가 나오는데 현재 CD 금리를 알 수 있으니까 3개월 후 CD 선도 금리 알 수 있겠죠. 6개월짜리를 통해서 3개월 후 CD 금리 계산하고 9개월짜리 통해서 6개월 요거는 여기서 아는 거니까 가져오고 요거는 따로 여기서 이제 계산하고 요런 식으로 해서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런 문제는 사실 재무관리 연습 문제의 기본이라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번 출제해 보면 잘 푸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푼다는 말은 CPA 문제랑 비슷하게 됐을 때는 잘 푸는데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서술형으로 해놓으면 당황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실제로 교과서에 배운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를 보겠습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뭐냐면 동일 만기의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뭘 알 수 있냐? 아까 금리 결정 요인 중에 보면 발행 주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다고 제가 했죠. 마찬가지로 회사와 국고채. 국고채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거의 무수익 위험 무위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거고 회사채 금리는 위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거고 요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말은 결국 시장 참가자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우량물을 중심으로 축소했다.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단 말은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가 좀 더 완화됐다. 뭔가 금융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우량물을 중심으로 됐단 말은 완화되긴 했지만 우량물과 비우량물 간에는 약간의 뭔가 차이가 있다. 신용 차별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장기금리는 장황의 설명인데 단기금리는 한 줄입니다. MMF 수신임금에 따라 소폭 변동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콜금리를 기준금리 일정 범위로 조정하고 흔히 말하는 단기금리는 3개월짜리 CD나 통화채 금리이기 때문에 3개월 내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으면 거의 변동이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MMF라고 이제 MMF란 게 이제 단기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인데 MMF의 수신 증감에 따라서 3개월짜리 뭐 CD나 통화채나 이런 걸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좀 변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거의 안 변한다.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장기 금리는 기준금리 이외에 다른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받고 그 요인들이 일시적이냐 기조적이냐 판단하고 일시적이라면 일시적인 상황에서 이게 뭐 급등했다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기조적이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판단을 해서 결국 뭘 하느냐 한국은행이 개입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작년 11월에는 미국 따라서 한국 국채금리가 올랐다가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는 한국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렸는데도 시장금리가 급등하니까 한국은행이 시장 개입을 한 거죠. 그때 뭘 했죠?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려면 금리 가격이 떨어진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 물량을 조절하면 되죠. 공급을 줄이면은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요걸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장 금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가 보겠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주식, 주가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주가는 크게 뭐 그냥 이제 불안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때 보면은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뭔가 이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적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지 저희가 금리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다고 해서 별다로 어떤 특정 이렇게 급등락이 이렇게 급락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냥 시장을 그냥 바라보기만 한 상황입니다.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더라. 봤더니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있다. 상승 요인을 보니 미 주가 강세. 근데 미국 주가가 강세면 왜 한국 주가가 오를까요? 전 예전 학교 다닐 때 궁금하더라고요. 미국 주가가 오른데 왜 한국 주가가 오를까? 그냥 미국이 오를까 우리가 그냥 동단에서 그냥 기분 좋아서 같이 올려볼까?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수요 공급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펀드가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가 있는데 글로벌 주식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선진국에도 투자하고 신흥국에도 투자하는데 미국 선진국이라 할게요. 미국 주가 상승하면 선진국 주가가 상승하게 되죠. 그럼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미국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펀드란 건 어떤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선진국 포션이 한 30%, 30, 40% 뭐 이런 포션이 있는데 어떤 특정 국가의 주가가 오르면은 향후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라도 신규 자금은 그쪽보다는 오른 데보다는 덜 오른 데로 가게 되겠죠. 이런 자금 이동 측면에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뭐 다른 뭐 미국 주가가 상승한다 말은 이제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수출 국가는 수출 많이 하게 되니까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금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수요 공급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뭔가 금융시장을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해하면. 그래서 하는 거고요. 상승력 두 번째 기업 실적 개선이 돼. 기업 실적이 좋았을 거니까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국내의 경제 지표도 좋으니까 뭔가 경기가 좋아지니까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하락 요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인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뭔가 수출 구입이 안 좋겠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마치 원화 강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국내 주식 주가 흐름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료보다 증권사에서 분석하는 게 더 이제 다양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채권 투자. 외국인 채권 투자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채권 투자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뭔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한국 투자가들도 움직이고 그게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봤더니 순매수 전환했더라.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순매수 전환 요인이다. 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한국 채권 사러 들어올까? 동일한 요인을 봤을 때 지금 1달러당 1,100원인데 한 달 뒤에 1달러당 1,000원이 된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1달러 가져와서 한국 채권 사놓으면 한 달 뒤에는 이게 1달러당 1,000원이니까 1.1불이 되는 거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원화 강세, 원화 강세란 말 환율 떨어진 거죠. 원화 강세, 환율 하락세일 때는 자금이 들어올 요인이 되는 거죠. 주체별 투자 증감을 봤더니 이런 중앙은행, 국부펀드, 글로벌펀드, 외국은행 자금이 들어왔다. 이 중에서 외국은행은 차익거래 유인에 따라 들어옵니다. 차익거래 유인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미국 금리가 0.5%고
한국 금리 1%로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한국에서 환전한 다음에 한국 채권에 투자하고 나중에 이거를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봤을 때 내외 금리차,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스왑 레이트는 현물 환율분의 선물 환율 마이너스 현물 환율입니다. 이 말은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환전 비용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환전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커지면은 차익거래 요인이 커지면은 돈이 들어오는 거죠. 외국은행, 외연지점들은 본점에서 돈을 빌려 본점 차입해가지고 한국 채권에 투자한다는 말인 거죠. 요 관련해서는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는 요런 요런 글로벌 펀드 자금 유입,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펀드가 있는데 딴 데 올랐으니까 덜 오른 대로 돈이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차익거래 유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조달하는 방법은 뭐 현물화를 사올 수도 있겠지만 달러를 조달하는 주요 방법 중에 하나는 스왑 시장입니다. 스왑 시장에 통화 스왑이 있고 FX 스왑이 있는데 좀 장기 자금은 CRS, 통화 스왑을 통해서 조달하고 단기 자금은 FX 스왑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주로 누가 조달하냐? 외연지점. 왜? 외연지점은 본점에서 차입해 오면 되니까. 외연지점이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점에서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국내에 투자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왑 레이트만큼 비용이 발생하고 그게 스왑 레이트가 오르느냐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외국 자금이 들어오느냐 많이 들어오느냐 덜 들어오느냐 아니면 나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왑 레이트가 어떻게 결정되냐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 말은 현물환을 사고 선물환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현물환과 선물환율 그 기간 동안 차입해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면 그렇죠? FX 스왑을 어떻게 하냐? 바이 앤 셀 스왑. 앞쪽이 이제 근물환이고 뒤쪽이 원물환인데 현물환을 사고 선물환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이 그럼 이제 외연지점 그 반대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물환 사니까 현물환 올라가고 선물환 매도하니까 선물환 떨어지고 그거 아까 스왑 레이트가 현물 환율분의 선물 환율 마이너스 현물 환율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 FX 스왑 과정을 거쳐 스왑 레이트가 떨어진다. 아까 내외금 차에서 스왑 레이트 뺀 것이 차익거래 유인이라고 했으니까 달러 수요 증가에 따라서 스왑 레이트가 하락하면 차익거래 유인이 증가해서 외국 외연 지점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10분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약간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수신금리 체계를 보겠습니다. 여신금리는 지표금리에다가 여신금리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지표금리 뭔가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가 가상금리가 더해져서 여신금리에 산출되고 수신금리는 지표금리에다가 우대금리니까 수신금리, 정기예금 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가 어떤 여러 자금 조달 요인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가산돼서 금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흔히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리는 가중평균 금리입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가끔씩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이제 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 자료 보내드리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금리보다 너무 낮다 이겁니다. 가계대출금리가 뭐 신용대출금리 10%라고 하는데 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가계대출금리는 뭐 2, 3%밖에 안 되느냐. 그거는 가계, 이 금리가 가중평균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중평균 금리가 뭐냐? 그 달 중에 취급했던 대출들, 차주별로 금리와 금액이 다 다르죠. 이거를 금액으로 가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중하냐? 여기 나와 있듯이 금액 다 더하고 금액이랑 금리 곱한 거를 금액으로 다 합산한 다음에 이걸 나눠주면 금리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와 이 가중평균 금리가 다르냐면 가계대출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가 있었다고 했을 때 주담대가 대부분입니다. 주담대가 한 500조 정도 되고 신용대출 금리는 100조밖에 안 돼요. 그럼 5대1이거든요 이게.
그럼 신규 취급에서 보면 5가 주담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이고 1이 신용대출금리니까 신용대출금리가 뭐 5% 6%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2, 3%짜리가 많이 취급되니까 가계대출금리 낮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가중평균금리가 그렇다라고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는 주체별로 다양하고 종류별로 담보 유무에 따라서 다양하고 만기별로 다양한 대출금리가 나가는데 이게 가중평균돼서 금리가 산출된다. 그래서 여신금리가 보면은 지표금리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가상금리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주체가 어떤 주체가 그 달에 자금 수유, 자금을 많이 수유했는지 그리고 담보대출이 많이 나갔는지 아니면 3개월짜리가 많이 나갔는지 5년짜리가 많이 나갔는지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각 요인별로 뭐 그게 주체 변동에 따른 요인인지 만기 변동에 따른 요인인지 다 세분해서 카운팅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은행 여신금리는 이제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신금리는 올 들어 하락하더라. 그래서 여수신금리가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여신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저기 보이듯이 시장금리가 상승한 게 대부분의 요인이고 그 외에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때 여신금리가 상승됩니다. 그럼 수신금리는 왜 안 올라느냐? 수신금리는 대체로 수신금리는 대체로 3개월짜리 CD금리나 1년짜리 은행채 금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게 1년짜리 정기예금이고 기업들이 흔히 가입하는 게 3개월짜리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따라서 CD금리와 통화채는 덜 올랐기 때문에 수신금리가 덜 오르고 또 늦게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최근 은행 가계대출 봤더니 2개월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유를 살펴봤더니 개별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집단대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금 대출과 그 이외에 개별주택담보대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개별주택담보대출을 봤더니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개별주담대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지금 감소했다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데 2015-16년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고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다. 거고요. 집단대출은 은행이 작년 10월 이후 리스크 관리 강화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으로 신규 취급이 축소되고 그리고 전환되는 것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비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등인데 보통 1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뭐 이런 주요 대기업들이 뭐 성과급, 연간 성과급을 지급하고 설 상여금 이런 게 나오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실제로 감소. 반면에 비은행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좀 줄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됐더니 비은행에 대한 가계대출이 조금 이전한 효과가 있어서인지 계속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가계대출이 지금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핫한 이슈인데요. 양대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 여부. 그 다음에 가계대출인데 사실 첫 번째도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게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계대출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중에 이게 증가폭이 증가는 하는데 증가폭이 확대될지 아니면 증가 규모가 좀 줄어들지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요즘에 좀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단 대출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은 2015년, 16년에 아파트 분양을 100만 채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한 채 3억이라고 했을 때 300조짜리. 그 중에서 중도금 대출은 60%니까 180조. 아파트 가격을 4억이라면 180조에서 240조의 중도금 대출이 발생할 수 있고요. 최대. 근데 뭐 이제 자기 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덜 될 텐데 이런 중도금 대출에 의해서 앞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고요. 반면에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줄 수 있고요.
뭐, 그 위에 부동산 경기 있고, 하반기 들어서는 입주 물량 증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반기에는 집단 대출,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 요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시장 총괄팀에서 가계대출 담당자인데, 요두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결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대체로 상승하는데 가격이 하락한 경우가 두번 있습니다. 하나는 IMF 때, 하나는 2010년 요 즈음인데 그때 하락했던 이유가 입주 물량 증가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기업 자금 조달을 보겠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은 은행 대출과 은행 대출 이외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나눠 볼수 있고, 은행 대출로 대기업, 중소기업 볼수 있는데, 대기업 대출은 뭐 업황부진,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작년에는 한진해운이 있었고, 올해는 이제 뭐 대우조선 등 기타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대출 규모를 줄여나가다 보니까 대기업은 이제 좀 줄었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중소기업 대출은 크게 두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중소법인, 하나는 개인사업자.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이분들이 대체, 개인사업자 대출이 한 40, 50%가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이분들이 대출 받아서 상가 사서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회사채는 이제 뭐 순상환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회사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도래 4월 위기설이 잉태됐던 이유 중에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만기 도래. 요게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거고요. 그 다음 기타 항목에서는 가계대출 연체율 수신 통화증가를 볼 텐데, 이게 기타로 제가 묶은 이유는 안중회사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큰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지금같이 낮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연체율은 일반적으로 하향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은행 수신 또한 은행이 수신을 늘리고 줄이고는 결국 대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지금 잉여 자금이 많은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되니까 은행 수신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은행은 수신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대금리를 높이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 증가율, M2 증가율은 전월보다 하락했다. M1, M2 있는데, 본원 통화, M1, M2가 있는데, 본원 통화는 그냥 현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M1은 결제성 예금, 그리고 M2는 뭐 만기 2년 이내 정기 예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최근 은행 중도금 대출 지급의 주요 특징을 잡아보았습니다. 이걸 잡은 이유는 제가 가장 최근에 작성한 보고서이기도 하고, 최근에 2월 달에 가장 큰,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신문 기사들을 우선 소개해 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신문을 여러분이 이제 접했을 때 어떻게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뽑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대출 규모가 있습니다. 총 대출 규모가 8.9조인데, 대출 협약이 완료된 거는 2.3조, 아, 2.23조. 한30%안 되게, 30% 미만 정도가 대출 협약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뭔가 거부나 협의 중이다. 이 이하의 기사를 보면 뭔가 중도금 대출이 어렵다. 그래서 뭐 이제 가계에서 그 주택 구입에 곤란함이 있다. 그래서 뭔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전개되는 거고요. 이쪽은 조금 다릅니다. 전국 123개 사업장에서 대출 협약 완료는 110개 됐다. 13개가 안 됐다. 한 10%만 안된 거고요. 그 10%가 안 된지에 대해서 이유가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뭐 주택 청약률, 이렇게
청약률이 아니라 실제 계약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데거나 아니면 주택 공급이 급증해가지고 향후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 이런 데에 이제 대출이 안 되고 있다. 이 두 자료를 보면 조금 상반된 내용입니다. 이쪽은 뭔가 어려움이 많고 이쪽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간에 이 신문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위에서도 물어본 거죠. 도대체 현황이 뭐냐?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선 이런 기사들을 볼 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자료를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 봐야 됩니다. 한국주택협회, 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 한국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공기업 느낌이 나시나요? 한국은행, 한국전력, 한국주택협회. 이 공기업이 아니라 한국주택협회는 중대형 건설사들이 자금을 출자한 이익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중대형 건설사들의 이익을 조금 반영하는 쪽에 기사들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 신문 기사 보면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연히 주택관계협회자는 그쪽에 유리한 내용을 말하겠죠. 그리고 자료 소스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각주를 봐야 됩니다. 주택협회 회원사 중 지금 이게 2월 10일 근처 기사인데 1월 13일까지 분양한 사업장 가운데 52개. 나머지는 어떤지 모르고 116개 중에 반 정도 응답했는데 그 현황입니다. 반면 국토교통부 자료는 120개 사업장,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2월 14일 이전에 중도금 1회차 기일 도래한 사업장. 작년 10월 이후로 중도금 대출 관행이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는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중도금 대출 계약이 이미 돼 있고 여러분이 중도금 대출 계약,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바로 이제 은행과 중도금 집단 대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10월 이후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어떻게 하냐면 분양한 이후에 초기 계약률을 보고 사업성을 판단한 다음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1월 13일 날 분양 공고 했으면 2월 10일까지는 아직 초기 계약률도 안 나온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2월 10 며칠자 기사였는데 2월 14일 이전에 중도금 1회차가 도래했다. 근데 중도금 납부 기일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중도금 대출을 못 구했다 말은 이건 진짜 안 되는 거, 진짜 못 구한 거죠. 못 구한 게 이제 한 10% 되더라. 그 10%도 그 내용을 봤더니 청약 경쟁률이 아니라 실제 계약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대출 금리 또한 주택담보 대출, 주택협회에서는 이렇게 제시했고, 근데 여기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금리는 요 정도 되고 지역별로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기사죠. 이걸 소개한 이유는 이 보고서의 내용 소개 앞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 기사를 접하게 될 텐데 한 기사를 보고 어떤 상황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자료의 소스 그리고 각주 이런 걸 보고 이게 실제로 그러한지 실제 현황이 어떤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중도금 대출 취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해 8월 8.15 대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도금 보증 대출 제도에 대해서 큰 개편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전에는 어땠냐면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100% 보증해 줬습니다. 100% 보증해 주다 보니까 은행들은 이 자기가 대출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대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 100% 보증해 주니까 리스크 관리가 거의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집단 대출, 보증, 중도금 대출, 분양 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증 비중을 낮추겠다. 이 10% 낮췄는데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10% 낮추니까 은행들은 그 10%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 분양 사업장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이게 실제로 계약이 됐는지, 제가 실제 계약률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인 아파트 분양 단지가 있습니다. 실제 계약률이 얼마일까요, 이게?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면 실제 초기 계약률, 분양 이후 2, 3개월 내에 초기 계약률이 막100% 내지는 적어도 90% 이상 될것 같은데, 건설업계에서는 7, 80%면은 분양 성공했다고 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방 출신인데, 예를 들어 15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양을 넣었어요. 근데 분양을 넣었는데 1층이나 2층이 된다. 물론 뭐 거기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1, 2층 난좀 별론데? 안할 수도 있죠. 15층짜리 중에서 1, 2층 날아가고 제일 꼭대기층 빼버리면 3개가 날아가죠. 20% 분양이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률도 중요하지만 초기 계약률이 실제로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이런 초기 계약률도 보고 실제로 이게 분양이 제대로 잘 됐는지 판단하고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했는데, 뭐,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전매 차익,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 경기가 좋고 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차익 없고 나가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근데 어떤 특정 지역에는 아파트 공급이 몰리면서 분양가보다 나중에 입주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 없는데 들어온 사람들은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데 대출 금리에 리스크를 반영했습니다. 제가 아까 여신금리 어떻게 산출됐다고 했죠? 지표 금리에다가 가상금리가 된다고 했죠. 가상금리란 건 결국 리스크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100% 보증해서 90% 보증이 되니까 리스크 심사를 좀더 정교하게 하고 그 리스크에 따라서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그 리스크에 따라서 금리를 이제 높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수준을 봤더니 2015년에는 중도금 대출 금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았습니다. 그때, 저 2015년 당시만 해도 100% 보증이니까 무조건, 은행 입장에서 무조건 집단대출을 따는 게 유리하고 그래서 저금리로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2016년 이후에는 중도금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리스크를 반영하니까. 금리 차별화가 되고 있더라. 봤더니 분양 지역별로 서울이 지방보다 금리가 낮고 재건축이 신규 분양보다 금리가 낮더라. 중도금 대출 금리가. 왜냐? 뭐 지방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몰리면 미분양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상대적으로 미분양 가능성이 낮죠. 그리고 재건축과 신규 분양을 비교해 보면 신규 분양은 건설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볼때돈 빌려 와가지고 빌린 돈으로 땅 사고 분양해서 개인들로부터 집단 대출 받아서 건설하고 나중에 이익 얻는 구조죠. 그래서 사업에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재건축은 이미 땅이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건설사는 들어와가지고 건설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낮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반영해서, 즉, 앞으로 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이걸 판단해서 금리에 반영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금리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냐 여부죠. 리스크를 반영해서 금리가 산출됐는데, 이게 적정한지 여부는 이제 그 금융기관의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뿐이고요. 이건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고, 뭐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저희 금융안전국에서 앞으로 이제 실제 검사 나와서 한번 살펴볼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 무얼 보느냐? 이건 저희가 이제 은행에 직접 전화를 해서 대출 담당자들한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데 뭘 보느냐 물어본 겁니다. 봤더니 부동산 경기 전망. 결국 분양가보다 분양가와 입주 시점에서의 아파트 가격 비교했을 때이 입주 시점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012년에 보면은 입주 거부 사태 혹시 기억나시나요? 분양가보다 입주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낮으니까 입주 안 하겠다. 그러면서 뭐 각종 이제
뭐 광고했던 광고 이렇게 분양 시점 분양 당시에 광고했던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각종 이유를 들어서 입주를 거부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동산 경기를 보게 되고 그다음 초기 계약률. 초기 계약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에서 80% 정도 돼야 이제 뭔가 수익성이 나니까. 그다음 건설사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예를 들어 어떤 건설사가 있습니다. 분양을 단지가 하나면 상관없는데 전국에 걸쳐서 한 두세 개 분양 단지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개 사업자 중에서 두 개는 서울의 입지도 좋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도 좋을 것 같고 100% 분양이 됐는데 하나 지방 분양 사업장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률도 낮고 앞으로 그쪽에 뭔가 몰려 있어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이 건설사가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은데 세 번째가 뭔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지만 세 번째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통으로 뭔가 나중에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는 거고요.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 계약률, 그다음 부동산 경기 전망 이런 거고 건설사 리스크도 보더라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취급액이 있는데 대출 금액이 너무 크면 익스포저 자체가 많으니까 줄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셔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월 16일 날 이제 미국 FOMC에서 미국 정책 금리를 한번 올렸고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올해 3월 금리 인상 포함해서 올해 3번, 앞으로 3년간 9번 올릴 예정입니다. 3번씩 3번. 그래서 앞으로 이제 2% 정도 금리를 더 올릴 예정이고, 그럼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될까? 오르기는 오르는 거죠. 오르겠죠. 근데 다만 어느 정도 오를까?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뭐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건 이제 저희가 2월 이전에 작성한 건데, 여전히 이게 유효한 거라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가져와 봤고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글로벌 금리가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견해들은 저희가 한게 아니라, 그 각종 IB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 이런 IB들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거고요. 장기 금리가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 펀더멘털은 아까 제가 말했죠? 성장이나 소비, 인플레이션적인 측면에서 볼때 지금의 금리 수준이 높지 않다. 따라서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둘째,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하게 되고 국채 공급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 2008년 이후부터, 특히 2012년부터 저금리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ECB나 BOJ 이런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를 하던 기관들이 추가 완화는 이제 안할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금리가 오르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수 있다. 왜냐? 미 연준이 3월 초까지만 해도 올해 4번씩 올리면서 조만간 급격하게 오를 것처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해에 3번씩 좀 뭔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좀 완화적으로 좀 속도 폭이 그렇게 가파르진 않다. 그래서 이제 안정될 수 있을 거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신흥국,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성장률 자체가 과거에 뭐 8, 9%, 10%가 아니라 중국 6% 정도였듯이 뭔가 성장률 자체가 좀 뭔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금리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안 높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급 요인 때문에 덜 오를 수 있다는 이런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한 게 있는데 외부에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다 잘랐습니다. 이 내용인데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미국 금리는 상승한다.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오를 것이냐? 세 개를 봐야 된다. 아까 제가 채권 수익률 결정 요인 설명드렸죠. 펀더멘탈 측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자. 우리나라 성장률이 생각보다 더디면은 상승 압력이 덜할 테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높아진다면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통화 정책적인 측면을 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2015년 12월 금리를 인상했죠. 그때부터 미국은 금리 인상기입니다. 금리를 내려오다가 동결하다가 2015년에 올렸고, 2016년 12월에 올렸고, 올해 3월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금리 상승 속도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지, 올린다는 기조에 들어간 건 맞는 거거든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상승을 안 했죠. 인상 안 했죠. 작년 6월까지 금리를 내렸고, 그 이후로 1.25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통화 정책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 우리는 아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 언제 할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는. 보험사나, 우리나라 이제 장기물 자체가 적다 보니까 보험사나 이렇게 장기 투자 기관에 수요가 있어서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 하락 요인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 오름에 따라서 한국 금리가 오를 텐데 제한될 수 있다. 요런 측면 때문에 얼마나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게 향후 전망인데 사실 전망이 좀 너무 드라이하죠. 저희 내부 보고서에서는 뭔가 이야기했을 텐데 이게 공개된 자리다 보니까 제가 그걸 생략해서 뭐 저걸 왜 말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